지난 10월 새벽녘 부산의 한 주택가.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사람을 향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그런데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하는 차량. 어디 가요? 이런 나쁜. 그럼 안 되죠. 차에 부딪힌 남자는 크게 다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곁에 있던 일행은 크게 놀란 모습인데. 빨리 119.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뺑소니 차량을 추격합니다. 도망간 차를 바짝 쫓는 오토바이. 따라가요? 그렇게 시작된 한밤의 추격전. 조심하셔야 돼요. 잡으셔야 돼요. 조심. 과연 범인은 잡혔을까요? 피해자를 만나 그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신가 봐요.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하다는데요. 밤늦게 자격증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와이프하고 커피 한잔 마신다고 편의점 잠 갔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이 인도에 서 있는 저를 덮치고 달아났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요. 사고 또. 직후 잠시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 서 차선도 안 지키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마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는 비명 소리에 아 무슨 사고가 났구나. 아 얼마 놀라셨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 게다가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요. 당연히 생기겠죠. 제가 뒤에서 마주쳤거든요. 계속 습관적으로 차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보다도 와이프가 좀 심하죠. 이게 밤마다 자꾸 안 좋은 꿈을 꾸니까. 아유. 사고 장면을 직관을 해버리는 바람에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아유, 저희가 아유. 그분 아니셨으면은 뺑소니 가해자도 못 잡았을 거고 치료도 좀 빨리 한 것 같고 어쨌든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날 뺑소니범을 잡은 영웅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골든타임 히어로입니다. 그때 당시 그 사고 난 현장이 바로 이 앞에 횡단보도 있던 이 교차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 1시 10분경에 이제 배달을 마무리를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큰 소리를 듣고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다는 영웅. 남자분이 누워있으면서 머리에 피를 억수로 많이 흘리고 있었고 네. 여자분도 막 울먹이면서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이제 한마디에 바로 출발을 딱 했습니다. 바로 그냥 판단을 하셨군요. 고민할 틈도 없이 뺑소니 차량을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 영웅. 800m가량 뒤를 쫓았을 때쯤 뺑소니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빌라 앞에 딱 주차를 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길래 정차를 이제 하려는 갑다. 차에서 딱 내리는데 술 냄새가 확 나고 아유, 또 정말. 얼굴을 딱 제가 봤을 때도 눈이 많이 풀려 있었고 완전히 일단 만취가 된 상황이다. 안 됩니다. 도망갈까 싶어 뺑소니범의 차 키부터 뺏었다는 영웅. 아저씨. 영상까지 지금 상황이 아니라니까 뭐 어깨동무할 사이가 아니에요 지금 어깨동무가 아니고 어? 도로로 나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음주 뺑소니범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서 사거리에서 지금 운전하면서 사람 박았잖아요 지금 술 냄새도 지금 나십니다 아세요 지금 네. 음주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뺑소니범을 인계했는데요. 당연히 음주겠죠. 술냄새 났다. 진짜 뭐예요? 아, 안 불었어요? 지금 뭐가? 부는 척만 했구나. 세 번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자. 이거 안 취한 거 아니에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금 제가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음주 뺑소니범을 추격한 영웅, 두렵진 않았을까요? 무섭다고 생각을 전혀 안 들었고 이게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부분이라 제가 진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런 히어로처럼 앞뒤 안 가리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장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한 대. 네. 그 뒤를 또 다른 차가 쫓습니다. 아, 추격전인가요, 이것도? 그렇게 3km간 계속된 도로 위 추격전. 3km 꽤 가셨는데. 심해서 쫓아간 거였죠. 잡아야 된다는 생각. 잡아야 된다.
급기야 차에서 내려 도로 한가운데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이고 세상에, 저럴 때 도망갈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가 지났을까 쫓기던 남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표란간 무릎을 꿇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새벽 2시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길래 전 눈이 너무 부셔서 네. 그 차를 넌 먼저 보내고 가려고 갓길에 차를 세웠죠. 양보하셨군요. 그때 이상함을 느낀 영웅,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느린 속도로 주행했답니다. 이것도 수상하다. 졸음운전을 하고 있나 싶어서 네. 클락션도 누르고 쌍라이트도 몇 번 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한 운전이 계속되자 경찰에 신고한 뒤 그 뒤를 바짝 쫓았다는 영웅. 앞차가 멈춰서더니 영웅에게 다가왔답니다. 어? 그래요? 제가 뭐 그쪽한테 뭐 잘못했어 왜 저를 계속 따라오세요 말하길래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네. 도망간 거였죠. 도망갔구나. 도망가는 남자를 끈질기게 쫓아간 영웅. 그런데 갑자기 지친 남자가 멈춰서 무릎을 네. 꿇었답니다. 예?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더라고요. 뭘 봐줘요? 자기 술 먹은 거 신고하지 말라고. 아~ 음주운전 잔가가 7번째라고 이번에 상습범이었어요. 면허 뺏어야죠. 안 돼요. 알고 보니 음주전과 7범. 이번엔 55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55km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재범의 우려가 있어 경찰이 차량까지 압수했답니다. 도로에 무법자였던 두 차량의 공통점. 바로 음주운전. 아니요. 특히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나는데요. 도로 위 살인행위, 음주운전. 최근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법이 더욱 강화되었답니다. 운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대신해 주시는 분들.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징역은 최대 6년까지.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처벌 수위의 상한선을 더 높인 법률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스스로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에 해당됨을 반드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본인은 물론 선량한 시민의 인생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꼭 기억하세요.